예전에 제작 발표회나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아빠 형부 옷 챙겨주고 아줌마랑 같이 식사 준비하고 내가 다 했는데 이젠 언니가 하니까 이렇게 데이트도 하고 좋다. 왜? 아니 뭐 혹시 서운한 가 싶어서. 아마 언니가 아니었으면 서운하고 서운하다 못해 질투했겠지. 알잖아. 나 오빠한테 많이 집착했던 거. 또 내 자리 없어질까 봐 눈치 많이 봤어. 아빠랑 오빠는 이런 말 들으면 기막힐 거야. 얼마나 더 잘해주냐고? 그래 맞아. 최고였어. 근데 그게 그렇더라. 불난 집에서 길거리로 나와서 다시 보육원으로 가고 아빠도 언니도 아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오빠랑 오빠 엄마를 만났잖아. 구세주였어. 은하야, 편해 보이니까 보기 참 좋다. 나도 요즘은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.